Subscribe me. 공룡 발자국 화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누나! 누나! 이것 좀 봐! 어머! 정말 커다랗네! 너무 신기해! 그치? 어... 그런데 공룡 발자국이 어떻게 이런 바위에 찍혀있는 걸까? 공룡이 정말 무거웠나 봐! 쿵! 쿵! 어? 호롱이 너! 공룡 발자국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구나? 그럼 초롱이 누나는 다 안단 말이야? 당연하지! 화면에 공룡을 클릭해봐. 응? 공룡이 강이나 호수 근처에 진흙 땅을 걸어가고 있어. 쿵쿵쿵 발자국이 찍혔지? 아, 해가 쨍쨍 났네. 진흙 땅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 금세 단단하게 굳어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진흙과 모래가 층층이 쌓였다가 몇 백만 년이 지난 뒤에 진흙과 모래가 점점 깎여 나가면 짜잔! 공룡 발자국이 다시 드러났어! 와, 신기하다! 그럼 누나, 예전에 화석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룡 발자국 화석도 뽀롱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공룡 발자국을 진흙 위에 쿵쿵 찍어봐! 해를 드래그해서 진흙을 단단히 굳히고 진흙과 모래를 클릭해서 발자국 위에 쌓아. 물과 바람을 클릭해서 진흙과 모래를 깎으면 짜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완성! 초롱이 누나! 공룡 발자국 화석만 보고도 공룡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응! 공룡이 네 다리로 걸었는지 두 다리로 걸었는지 그리고 빨리 걸었는지 느리게 걸었는지 또는 무리를 지어 다녔는지 등을 알 수 있대. 와! 공룡 화석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네. 공룡 화석으로는 생김새를 알 수 있지. 이외에도 껍질 무늬 화석, 이빨 화석, 똥 화석이 있어. 왜? 똥 화석? 어, 똥 화석을 보면 공룡이 무얼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대. 아, 육식동물이었는지 초식동물이었는지 그런가? 그래, 초식공룡의 똥 화석을 보면 당시에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도 알 수 있어.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암석을 측정해서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까지 알 수 있잖아. 어머? 히히, 뽀롱이도 공룡 공부 좀 했지. 어? 누나, 저기 봐! 저기도 발자국이 있어! 뽀롱아! 뽀롱아, 같이 가!